치면은 뭐집 주고 밥 이렇게. Hi, Freddie Roach, Wild Card Boxing Club. You're watching Yum Kun Yo TV number one.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명호 선수. 네. 옆에 누구신지 아십니까? 진짜 정말 대단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황인무 선생님의 아버지. 예. 태경계. 요즘에 태경계에서 좋다신 분이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워낙 유명하신 선수님도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더 긴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외모가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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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가 진짜.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인상은 너무 좋으신데 손등 보세요. 손등. 네. 와. 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선생님? 네, 저 자, 이제 제가 기가 막히고 있어요. 와. 네네. 저 이제 태권에서 많이 쓰는 손기술들이 있는데 그 네. 손기술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남의 한 지금 16년 정도 계속 이렇게 단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네, 많이 두꺼워지는 상태. 16년 동안 나무를 때려서 네. 단련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좀 익숙해져서 1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하는데요. 네, 와. 손등, 손날, 손바닥, 그리고 안쪽 팔뚝, 바깥 팔뚝. 한 네. 마리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가자. 아니 손. 아니 어때요? 얼굴 빨개졌어. 네네. 아 근데 이거 맞은 게 아니고 방금 부딪힌 거거든요. 네. 와. 어때요? 어때요? 타격 안 하신 거죠? 그냥 가니까. 네네. 이제 느낌만 좀. 어깨 안 맞아 보죠. 그냥 이렇게 아 네네네 네네네 네 돌돌돌 와 아 장난입니다 진짜 격파도 다 하시잖아요 격파 네네 격파 이제 뭐 격파를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특히 네. 시범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네. 좀 네. 이렇게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대리석을 구해다가 대리석 이제 그 틈 없이 붙여놓고 대리석을 개파하십니까? 네네. 저희가 대리석을 아파트 대리석까지. 네네. 손이 변기시네요. 아 아닙니다. 자, 배명호 선수, 우리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격투술이 있잖아요. 네, 우리 종합격투기를 하면서 배명호 선수 10년 무패 네. 챔피언도 여러 번 하셨지만 와. 배울 게 많다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또 선생님한테 종합격투기에 맞는 태권 기술들 좀 쓸 수 있는 기술들 한번 네.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워낙 선수로서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신다고 했을 때 아, 제가 뭘 가르쳐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태권의 기술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는 워낙 뛰어난 선수시니까 잘 접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네, 기술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배워보시죠. 바로.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태권에서는 이제 촛대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 뒤꿈치 쪽으로 상대방의 정강이 뼈를 강하게 와. 맞추지 마세요. 아, 네네. 지금 행진하고 아, 잠깐만 왜 이렇게 겁내세요? 아니, 너무 빨라요. 아니, 지금 17년째 선수생활 하시면서 네. 저희가 하는 속도랑 너무 빠르세요. 근데 진짜 이게, 네. 이게 뭐라고 해야 아우라고 해야 아니, 근데 그 바람 소리가 확 네. 났어요. 이 발차기 태권에서 발길질이라고 하는데 이 발길질의 특징이 네. 네네 이렇게 상체를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견제를 주고 어깨를 쓰지 않고 차주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알아채기 힘든 네, 그런 기술이에요. 예비 동작이 없다는 거네요. 네, 예비 예. 동작 없이 연계하기도 쉽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찝 주고 밥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네, 이랬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 로우킥성의 발차기만 차면 쉽게 좀 일주일인데 네네 요거를 연계해서 뭐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찬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쓰면 조금 로우킥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이 기술이 발전한 게 오블리킥이네요 네, 발전해서 요즘에 이제 오블리킥을 아, 네네네. 밀어주는 기인데 아 그러니까 이 태권이 옛날부터 있었네 네네. 그러면 이 약간 조선시대 때부터 이 기술을 쓰고 있었네요. 그죠? 네네. 태견이 허리 아래를 차는 로우킥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발 안쪽으로 차는 이런 내착이라는 동작도 있고, 당연히 로우킥도 있고, 네, 옆으로 차는 째착이 있고. 오, 발차기 네. 장난 아니시다. 네.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로 허벅지를 차는 허벅지. 오! 네네. 뭐 좀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태권이 아래 발전. 이 기술들이 좀 발전돼서 MMA에서 조금씩 쓰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거 아, 제가 말했습니다. 제 허벅지 아, 여기서 때린 거 제가 제가 선수할 때 주특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아 예. 정말이십니까? 예. 아, 이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안 보이 상태에서 뒷꿈치 때리기 예 아, 제가 근데 이제 태권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와. 예, 이런 기술들이 이야 예 전수가 되고 있었던 기술입니다 네네 예. 그럼 제가 한번 해보시죠 기술을 예. 한번 예. 어떻게 네네. 치는지 강하게 툭 네 한번 이제 터치를 하면 제가 피할게요 네
이런식으로 네네 이런식으로 좀 서로 연습하실 때 실제로 차고 실제로 피하는 거죠. 네네 네. 우와 동이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오 실례 네. 이제 제가 한번 차볼게요. 움직이다가 네 빠르게 네. 쓱 네. 오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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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두 분 궁합이 너무 잘 맞으신데? 아 네. 전생에 연인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네. 느낌이 뭔가 처음 만났는데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네. 아니 지금 기가 있어요. 와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바람 소리가 지금 들어간지 모르겠다. 마이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네. 안 들어갑니까? 와 장난 아니야. 바람 소리가 쿡쿡 나는데 네. 이제 네. 두 번째는 택견의 제일 대표적인 발차기가 있어요. 이제 시그니처 킥인데 겨착이라고 해서 네. 보통 발차기가 몸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차는 발차기들이 대부분인데 네네네 택견은 유독 안에서 밖으로 차는 발길질이 되게 이렇게 발달을 해 있어요. 뭐 이 겨착의 좋은 점은 어깨를 쓰지 않고 근거리에서도 발길질이 가능하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서 된다고 하죠, 발길질? 네네네. 아, 여기서 저 얼굴까지? 네네.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 치마, 아, 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거에서 바로 발을 들어 올려서 이쪽 얼굴 측면을 오! 소리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진짜 거짓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네. 택견 경기는 기본적으로 얼굴을 빨리 터치하고 오면 아~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경기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호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조사님들이 막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하면 격투기 경기를 하면서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룰이 일단 택견 경기는 항상 이 거리에서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물러나면 받치게 되는 거예요. 토트에. 네. 그래서 항상 이 여기서 이제 아랫발을 차거나 네, 이렇게 윗발을 차거나 해서 와. 경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빠르게 터치를 하고 오면 이기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제 격투 놀이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택견의 기본 발차기가 이렇게 쓴 상태에서 요렇게 차거나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차거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가슴을 밀어차거나 선생님이 이 부위를 아예 안 쓰시네요. 네네 그렇듯이 네, 거의 예비 동작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어깨를 많이 쓰지 않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태권 경기는 주먹으로 얼굴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네네 이 킥 이름이 뭡니까? 겨착입니다. 겨착이? 네네 종합격투기에서 이 겨착이로 KO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아 네.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격투기에서는 KO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살짝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와서 얼굴 뺨을 때리는 기술인데 앞차기와 겨차기를 섞어주면 네네 바로 이렇게 턱 쪽으로 가서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기본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옆을 차는 건데 네 요거를 요 각도를 조절해서 바로 턱으로 올라갈 수 있게 바로 이렇게 턱에 꽂히면서 상대방한테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하이킥 같은 거는 네. 돌려차니까 파워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조금 공간, 여기 공간 안에서 이 정도 파워가 나온다는 게 보통 킥은 이제 라운드를 치기 때문에 네. 파워가 실리는데 올라가니까 예비 동작도 없이 네. 어깨도 안 움직이고 잘 치시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허벅지가 보통 이제 뿌려서 차게 되면 보통 이 하지의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들어 올리는 힘 자체의 이 그 무게를 그대로 발끝에 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변명선도 한번 해보시죠. 네네. 아, 선생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방향이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잘 맞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차면은 무릎이 너무 이렇게 바꾸기로 나가가지고. 저 방금 말인가? 네네네.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 네. 지금 옆으로 가셨어요. 네. 발을 무릎을 제 앞쪽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똑같은 동작인데. 그럼 이 아,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요렇게. 무릎을 옆으로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앞으로 드는데, 발축만 안으로 넣어요. 아~ 제기차기 아시죠? 제기차기. 제기차기. 네네, 이 제기차기인데, 요걸 들어서 이렇게. 와! 와~ 네네. 선생님, 맞습니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진짜 빠르다. 다르다. 네네. 네네. 제기차기 해서? 네, 제기차기 해서. 어, 좋습니다. 아, 올라가네. 네네. 네. 그러니까 무릎을 조금만 더 높게 들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 어? 오, 네, 좋습니다. 네.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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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
이 발길질이 좀 좋은 점이 보통은 이제 뭐 발길질을 크게 하고 나면 축이 틀어진다든지 해서 스탠스가 무너지는데 보통은 이 상태에서 앞발로 툭 차고 이렇게 바로 연결지어서 네, 뭐 견제용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데? 네네 견제용으로 쓰기도 좋고 실제로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 발길질이어서 좀 이제 그 조합격 투기에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네. 외국인들하고 많이 싸우니까 외국인 선수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가 많이 싸우면 네. 앞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갑자기 네네 근데 확실히 수련 기간이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선생님의 포스랑 다릅니다 이게. 지금 현대 MMA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죠. 네, 진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건 무조건 네. 들어가겠네요. 연습해 보시죠. 빼면 선수 네. 다음 시합 때. 제가 한번 진짜 다음 시합 때. 네네. 오늘 제가 좀 빼왔으니까. 아, 네네. 평소에 이 제기차기를 좀 연습을 하고 하시고, 네.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툭 뻗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골반이 안 유연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여기서 다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촥촥 나가시네. 네.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쓰면서 쓰니까. 네. 네. 선생님 만약에 임산부셨으면 네. N 올리실 때 아주 숨풍숨풍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 골반이 유연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자. 마지막은. 네,